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 어떤 분들은 교육함에 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함이다,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 목적은 바로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만큼 예배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배자로 오늘을 산다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생각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감사이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하라.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요? 성전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바로 성전인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말쑥하게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처음 마음의 설레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러 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늘 처음 마음을 가질지어다. 처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은 준비가 있어야지 처음 마음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회개,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는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틀에 박힌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던 처음 마음 저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래된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을 가질수록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처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내 발을 삼갈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들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까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요? 우매한 자들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다른 회중들은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귀는 들으나 그 말씀이 마음으로 적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가까이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매한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도 예배는 참석합니다. 제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행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의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순간 내가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악행은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몰려와서 그 말씀에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에 삶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에 능한 사람이요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1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삼아 시험을 삼아 공격하는 일로 바꾸어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예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우리 가정의 성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막연히 과거에 예배 드린 예배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승리를 만끽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말이 줄어드는데 자신을 드러내면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적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악을 지으면 그 죄를 단숨에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를 내 마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잃어버린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예배자로 오늘을 사는 순간 우리는 길이 열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어야 길이 열리는데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많아지냐면 걱정이 많아진다. 딴 생각이 많아진다.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물질을 잃어버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에 꼬리를 물다 보면 밤에 뭐를 꾸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개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새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열린 마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면 걱정이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꿈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고 헛고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걱정이 생기고 개꿈을 꾸고 또 걱정하고 개꿈 꾸고 또 걱정하고 개꿈 꾸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폭발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오늘을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셨으면 이 예배 자리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래요. 예배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면서 내 삶에 놀라운 적용점이 생기게 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보자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고 헌신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헌신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는 화로다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숨결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결단하게 된다면 그 결단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결코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서원을 한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의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앞서 자신이 서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더디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자기 입술로 생각하고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제게도 부탁하면서 서원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집을 짓고 나면, 제가 좋은 거처를 맞이하고 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센터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이 집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약했어요. 그러나 그 서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전에 내 힘으로 먼저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시 알게 모르게 소원했던,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소원의 생각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는 여러 많은 이유로 서원을 합니다. 때로는 작정헌금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약속 후에 마음이 변했기 때문 아닐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아주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형에 쫓긴 바 되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도망치다 도망치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 가운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부터 닿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이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를 모양으로 삼아 이렇게 사닥다리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땅이 사닥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도망치는 나가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도 은혜가 되는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야곱이 성공하여 돌아왔을 때 형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을 때 그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자리.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델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겜이라고, 정착을 하기 좋은 세겜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일로 형제들이 벌떡 일어나서 세겜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지키지 못할 때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아무도 못 들었어요. 다행이시죠? 근데 오늘 다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천사 앞에서 서운한 것을 잘못한 실수라고 변명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동시에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신 바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너의 입술로 서원하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여 장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자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오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오늘 내가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라.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굳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결단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보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로서 오늘을 산다라는 의미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였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백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내가 오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바 헌신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것을 쌓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라 하면 가야 될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미래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바 은혜를 가지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실천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 해의 표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합니까? 코로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바쁜 상황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가 사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생명을 지키는 자리이고 내 인생을 풀어가는 자리이고 나의 자녀들의 앞날을 여는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한 주간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을 깊이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너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승리이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몇 년 뒤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소원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내가 약속했으면 지키셔야지. 지키셔야죠 이게. 내가 앞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승리 없이는 어떠한 축복도 없다. 예배의 기쁨의 감격이 없이는 어떠한 감사도 어떤 바른 길도 열리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